SK하이닉스가 얼어붙은 메모리 업황의 충격으로 10년 만에 지난해 4분기 분기 적자를 기록하며 어닝 쇼크에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4분기 매출액은 7조 6,900억 원대, 영업 손실은 1조 7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7.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연간으로는 매출액 44조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7조 원을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3.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3.5% 줄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 성장세는 이어졌으나 하반기부터 반도체 다운턴이 지속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0% 이상 줄이는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반도체 업황의 반등기를 기다릴 예정입니다.